이혜원, 윤이나, 박형경 세 선수는 파포 16번 홀에 들어서 있고요. 왼쪽은 선수들이 조심해야죠. 어제 이 홀 핀이 왼쪽 사이드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좀 전에 이혜원 선수 공이 멈춘 그 페이웨이 우측편으로 티샷을 보내놓는다면 상당히 드로우를 3번 우드로 하기도 했고 또 오른쪽으로 커브가 많이 생기면서 좀 거리가 짧게 나가졌습니다. 선두와 두 타 차의 이혜원 선수. 148m. 그 오른쪽 벙커에 들어가네요. 약간의 훅라이이기 때문에 에임을 약간 오른쪽으로 한 데다가 열을 식히고 있는 박해준 선수예요.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그럴 때마다 잘 위기를 벗어나고 있네요. 다시 16번 홀이고요. 네, 프린지에서부터 핀까지 7m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혜원 선수가 확실하게 탈출하지 못했고 이혜원 선수답지 않은 실수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공이 놓여져 있던 라이가 그렇게 어려운 라이 아니었거든요. 그 앞쪽 위치는 왼발이 높습니다. 타수를 이룰 수밖에 없는 95위로 좀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페어웨이 안착률 1위, 퍼팅을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결국 벙커샷 실수가 더블 보기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잘 줄여오고 있었는데요. 이 홀 너무나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승부홀들 14, 15, 16번 홀 이 세 홀의 플레이를 또 잘해야 하는 더이븐 컨트리 클럽의 코스고요. 네, 좀 신경이 쓰이는 파퍼시였는데 아주 먼 거리에서 파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8언더파 유지하는 윤이나 선수. 박형경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이 정도 거리에서 오늘 어제도 그랬고 실수는 없는데 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정도 거리도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렇죠. 네, 차분하게 성공합니다. 박형경, 윤이나 두 선수는 8호 홀아웃을 했고 반대로 이혜원 선수는 더블 보기.